짠짠짠짠짠. 좋아, 가는 거야. 삐님 반가워요. 어서 오십시오. 거의 막 이제 10시 방, 밤 10시 방송 할게요. 일빠. 자, 닌자 가이드인 레이저 세츠 갑니다. 짠짠짠짠짠. 예, 고맙 감사합니다. 자, 이 음악이 왜 이 음악에 깔았냐면 각 스타일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마지막이거든. 닌자가이드인 3 레이저 스위치 막판 스테이지. 많이 죽을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안 죽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엔딩을 못 봤으니까. 풍뎅이 위치를 유튜브에서 봐야 되겠다. 모바일로. 나나나나. 여기 있다. 닌자 가이덴 3 레이저스 엣지 악마의 게임 스타트. 조용한 밤 거룩한 밤 인기가 없어서. 다 내 탓이지. 인기가 없어서 그런 거야. 스토리 데이터. 자, 이제 8 갈게요. 괜찮아. 헝그리 정신 내 스타일 알죠? 헝그리 정신, 헝그리 정신으로 가는 거야. 못 먹어도 고. 몰라, 내 스타일 몰라. 왜 몰라? 10시 때 오면 그냥 조금 보니까. 막판 스테이지거든요. 여기를 깨야 되는데 어떻게 깨냐면 잘 털리면서 깨야죠. 민호는 살인자! 아니, 나는 그의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어. 이걸 받게. 자네는 악마의 검으로 그 녀석들을 물리쳐야 하네. 어쩔 수 없군. 내 용검은 봉인이 되었기 때문에 갱신에게 악마의 검을 받아서 싸워야겠어. 물 좀 줘! 가 아니죠. 여긴 어디? 난 누구? JSDF 디스트로이어. 뭔 말이야? 그냥 이 여자 이름이 미즈키구요. 남자 주인공, 주인공은 류하야부사. 하야부사. 이 세계의 악마들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당신이 날 구했군요. 고맙습니다. I'm just glad you're okay, Hayabusa. 나한테 대시하는 거예요? 류 하야부사. Okay. Ryu,
자, 저 오른팔 왜 그러냐면 저주예요, 저주. 저주와 용검이 그의 오른팔에 봉인. 그다음에 지팡이 아저씨. 라이너님 반갑습니다. 아저씨가 미시가미. 나는 그를 배웠어요. 그를 배고 칸나를, 칸나가 내게 살인자라고 했다고요. 난 사람을 뵌 적이 없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토리 다 알아요, 저. 이거 단순해. 이거는 알아보라고 해도 상관없어. 저 거대한 괴물이 칸나. 여자아이가 들어가 있죠. 내 몸이 어때서요? 난 혼자서 17대1로 싸운 사람이라고요. 그것도 핀드와 함께. 핀드, 악마. 넘어갈까? 이건 이제 넘어갈게요. 마지막 사투. 내가 여기까지 오느라고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야, 또 로딩이냐? 에헤이. SSD를 플스3에 달아야겠군. 풍뎅이 위치를 모바일로 찾고 있어요. 왜냐면 풍뎅이라는 히든 아이템이 있는데 그걸 먹어야 나중에 그 옷을 주거든요. 그래서 자, 왔다. 슈! 아, 받으라! 하! 말도 안 돼. 첫 번째 탄에서는 한 방에 못 싸웠는데. 검으로 싸울까요? 남자는 검이죠. 블레이즈, 블레이드 오브 아크핀드. 대악마의 검. 자! 후자! 둘! 셋! 마지막! 아, 아깝다. 오! 하나, 둘, 셋! 맞아! 가기 전에, 여기가, 풍뎅이가 있는데, 잠깐만요. 풍뎅이를 찾아야 돼. 여긴가? 아니. 데이 8, 7. 데이 8. 아, 저기 있구나. 풍뎅이 찾았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난이도가 하드예요. 하드 보이시죠? 닌자 가이드 레이저 세지 데이 8 2파트 하드. 저번에 노멀로 한 거예요. 하드로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왔고 왜 다시 했냐면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잠깐 설명해 드리면 자, 이거 때문에 다시 한 거예요. 요거. 쿠사리 가마라는 무기가 있는데 이 무기가 없으면 왕을 못 깨요. 왜냐면 자, 보여 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간지가 나냐면 짱입니다. 이거! 아, 요거! 이게 진짜 간지야. 이거 이게 있어야지 왕을 깨요. 요거 이걸 먹으려고 처음부터 다시 한 거예요 제가. 뱀비야! 야, 너 엽사박에 놀래? 이게 방어도 필요 없어. 가드를 뚫어버려요 이렇게. 이 자식들이 어디서 덤비고 있어. 뭐야. 이런 무기입니다. 아악! 어이야. 어딜 봐. 이런 식으로. 보셨죠? 한 방에 죽여요. 예. 피거. 아악! 아악! 요거 잡으면은 얘네 죽습니다. Kill you. 와, 이게 얼마나 센 무기인데. 이게 없으면 못 깬다니까. 사정거리도 넓고 간지나고 주변에 애들이 다 맞아요. 그래서 난이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없으면 왕을 못 깨요. 그래서 자, 이거 너무 이제 이걸 때문에 제가 다시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간지나는 무기 루나 스텝.
혼자 어우와 어 저기 왜 나왔냐? 어 잠깐 저거 왜 나왔어? 어 장난 좀 치고 있어요. 우와야! 저걸 맞고도 안 죽을 수도 있죠. 이게 찍기 이지나드롬. 이게 간지가 나요. 허와! 부셔버리겠어. 아악! 아악! 피. 킬 유. 내가 너를 벌해! 이렇게 차, 어어허허허, 야. 장난 좀 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Fucking hell! Fucking, 빠! 어, 피 너무 많이 달았는데 장난을 너무 심하게 쳤네, 내가. 사정거리가 짧구나. 아 여기 다시 해야겠다. 잠깐만 죽어야겠다. 사정.. 내가 너무 계산.. 오늘 왜 이렇게 손이 발컨이냐? 왜 발컨이지? 다시 빨리 죽여. 어,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게 하드라서 그런지 애들이 좀 잘 막네. 다시 할게요. 검을 검을 하자. 실력으로 하자. 얍삽이로 하지 말고 실력으로. 야 얘는 중.. 어 이제 나디라 이걸 한 번도 안 써봤구나. 이거는 표창은 쓸 일이 별로 없어서. 연속 기발아. 주변 공 근처에 있는 놈들까지 다 피해를 주는. 벌써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동그라미 요걸 한번 써주면 자식들이 아주 맥을 못 치자. 지금 얍삽이를 안 쓰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한 놈만 거기, 한 놈만 때려. 오, 이게 너무 연타를 하면 안 돼. 강공격. 하나, 둘, 셋. 그렇지, 화려한 기술. 연속 게임. 왔다, 많이도 나온다. 자, 하나, 둘, 시기. 아, 뭐냐. 아깝다, 아이.
피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기르려. 오! 아, 뭐야? 순식간에 피가 이렇게 달아버리냐? 야, 이게 순식간에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아, 이게 검이 느리구나. 으쌰! 푸냐! 오! 와, 야, 이거 처음 다시. 아, 아니다. 그냥 하자. 너무 심하게 맞았는데? 여기 지금 풍뎅이가. 아, 풍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오른쪽 아래에 풍뎅이 그 모양이 45개 먹었다는 거죠. 50개를 다 먹어야 좋은 게 생기죠. 근데 이미 다 먹은 것 같은데. 오! 긴장해야겠다. 얘네들은 강공격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연속기로 해서 한 놈만 때려야 돼. 빨리 가서 딜레이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지! 덤비야! 하아! 와, 얘 공격하는 거 봐라. 나 너무 날뛰는데? 으쌰! 그렇지. 이 근처에 풍뎅이가 있다고 들었어요. 바로 여기 있다. 40 뭐야? 다 먹은 거야? 아, 풍뎅이를 다 먹은 거구나. 50개가 46개가 안 되네. 내가 이미 다 먹은 거구나. 자, 여기서는 무기를 바꿔야 됩니다. 위험해서. 여기서는 칼로 하면 굉장히 위험하고요. 이걸로 해야 돼요. 이클립스. 이클립스가 제일, 오히려 이게 제일 최고예요. 좀 얍삽인데 어쩔 수 없어. 얘네들도 나한테 얍삽이 쓰는데 나도 얍삽이를 써야지. 으아! 와, 너무 많아 애들이. 정신 못 차리면 내가 바로 죽어버릴 수 있는 마술. 오하! 얘들아! 피가 너무 없다. 심연의 지옥으로 들어간 류하야부사. 기모아. 기 모아서, 이건 기가 모으는 게 돌려서 스틱을 한 바퀴 360도를 돌리면서 세모 버튼을 눌러서 발동하는 거거든요, 이 기술이. 근데 이게 잘 써야 돼요. 잘못 쓰면, 어! 얘네들은 자포 간단 말이야. 됐어, 좋았어. 오하! 와, 큰일 날 뻔했다. 이럴 때는 거인부터, 저 괴물부터 상대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얘는 속전속결이거든요. 오! 어! 빨리! 그렇지. 아!
예. 그렇지. 아우. 사지가 잘려나간 애들은 얼른 가서 으아! 어려워. 하드 마스터 닌자 어떻게 깨라는 거야. 제 그렇지. 사지가 잘려서 돌아다니고 있는 놈. 잘못된 컨트롤로 한 방에 갈 수도 있는. 오호! 아, 큰일 났다. 이거 죽으면 안, 잠깐만. 어차피 여기서는. 빨리! 아, 오늘 이거 발컨이지? 야, 죽으면 안 돼. 붙어. 차를 이렇게 붙어. 거의 이 기술 쓸 때는, 아, 큰일 날 뻔했다. 오늘따라 컨디션이 좋지 않군요. 다시. 오른팔을 격심한 고통이라도 너희들을 상대할 수 있다. 대단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자라고 봐주지 마라. 야, 저 돌이, 야, 자, 지금 이 눈 실명된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주인공 류의 아버지예요. 류 하야부사의 아버지 조 하야부사. 스릉 안녕. 반갑소. 가자. 내 공지사항을 안 봤구나. 오늘 이거 한다고 그랬는데. 반갑습니다, 쌈디님. 자, 한 놈만 더! 오호오호! 해, 잡히면 안 되지. 오, 화려한 기술. 누가 내게 화살을 쏘고 있어. 저기. 다크소울? 다크소울은 언제부터가 재밌냐면, 보스를 하나 깨면서부터 재밌어지지. 다크소울은 내일부터 다시 재개합니다. 오늘은 왜 이걸 하냐면, 이걸 마무리를 못 잡거든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걸 하는 거예요. 제가 꼬. 이거 개 진짜 치기도 많이 친다. 왔다, 많이도 친다. 좋았어. 아, 이 가다는 놈들 때문에 쉽지 않네. 보자. 응? CD가 부셔져서 왔다고? 무슨 소리야, 그게? 다크솔? 다크솔이 부셔져서 왔다는 건가? 마법사다! 자, 뭐 여러분들 마법사 깨는 걸 보여드릴게요. 마법사가 깨기가 어렵거든요, 되게? 가드도 잘하고? 그럼 내가 어떻게 말을 해줄 수 있냐? 사람마다 취향이 다른데.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하는 거 똑같은 거지. 알 수가 없지. 자기가 직접 해보는 수밖에 없지. 인연이 아닌가 보네, 그 게임하고는. CD가 부서져서 올 확률은 로또 당첨될 확률보다도 훨씬 낮은데.
그 게임과 인연이 아닌가 보다. 이게 그렇게 좋은 무기예요, 이게. 왔다. 맥을 못 추는구나. 오. 아, 얘네가 제일 무서워. 쫄따구 중에 얘네는 보스급이야. 아, 맷집도 세고. 아, 피단 거 말하나. 죽지도 않아요. 철퇴, 사슬류. 내가 봤을 때 스릉이가 스릉이한테는 그 게임 하면은 열받을걸? 아, 지금 말하면서 하니까 내가 못하고 있잖아 지금. 자꾸 말을 시키냐. 아. 말 안하고 집중해서도 못 깨는 판인데. 아, 큰일났다. 이렇게 되면 안되는데. 아, 자꾸 게임할 때. 어, 애들이 너무 안 죽는데? 어, 됐다. 저놈 하나. 으아! 뭐야, 한 놈 더 나왔어? 와, 이거 답 안 나온다. 잠깐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어, 나 죽겠다. 잠깐만. 와, 죽을 뻔했다. 아! 오, 좋아. 와, 연속 두 명. 사지. 아하, 나이스야. 한 놈. 그치. 와, 세모를 많이 누르니까 되는구나. 그치, 좋았어. 하, 이렇게 하니까 한 방. 야후. 카르마가 많이 모였군. 무기를 맞춰야겠어요. 저 큰 그 덩치 괴물이 마지막 보스거든요. 저 안에 꼬마 아이가 있어요. 스토리가 약간 엽긴데. 총알을 피하고 댕겨. 어, 저 악마도 왔지 방금. 와, 헐. 왔어. 2연타, 3연타. 으쌰. 아, 맷집 세다. 휘두르기 샷을 맞고도 버티다니. 됐어. 와자, 그렇지. 중간에 이렇게 짠, 네 번. 가드가 자꾸 막히는구나. 와, 얘네 피하는 거 보소. 어허. 아, 돌겠다. 어. 일반 평타로는 힘들구나. 펴자.
오 뭐야? 어 난리 날 뻔했네요. 옆으로 피하고 세모 발동! 잠깐만 이렇게 되면 좀 위험한데 내가. 어이. 와 너무 방패든 애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방패든 놈이 너무 많이 나와. 우와 하아! 어 군포 안녕? 우 어! 아, 큰일 뻔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어. 그러게 말일세. 이 시간에. 그래, 다크소울 할 때 많이 한데. 인재가 있는 인기가 없나? 호마사! 원! 투! 저쪽! 쓰 어, 쟤 안 맞았다. 어. 아, 뭐냐. 피하고. 응? 상담 드릴까? 알았어. 오케이. 잠깐만 이거 아 풍뎅이를 위치를 다 알아야 되는데. 풍뎅이 위치. 그거 하나 먹었고 모바일로 확인하고 있는데. 아 거기에 있구나. 여기 잘 뒤져보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여기 말고 벽을 찾아라. 저쪽에 있는 것 같은데. 아니구나. 아 여기 아니구나. 아 여기 마지막 왕이 있는데. 어허 어따 많기도 하다. SS 저기 번쩍이는 게 있어요. 저 해골을 도전을 할까? 그래 도전하자. 73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헤이 얘는 잡기를 잘해. 어 뭐야 왜 잡냐? 판정이 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아이씨. 와. Hey, Abusa. Hey, talk to me. 판정이 웃기게 들어간다. 저걸 돌리고 있을 때는 거의 무적인데.
아, 예. 그치, 이렇게 피. 가드. 가드를 잘해야 돼. 어허! 사지가 떨어져 나간 놈들. 어, 이따 전화 줘. 어! 됐다. 후. 아, 얘는 왜 이렇게 수시로 잘 잡냐? 이때는 거의 무적이거든요. 돌리고 있을 때는 무적이라기보다 거의 맥을 못 주죠. 이렇게 어! 아, 이게 공격이 끝나고 와 돌리기 공격이 끝났을 때 잡으러 오냐? 아, 진짜 양하다. 어, 안 되겠다. 닌 포를 써야겠어. 다들 저녁밥 먹나봐요. 대부분 GTA 때문에 온 사람들이라서. GTA 되게 편중이 많이 돼 있거든요. 보면 뭐 게임 방식도 롤이 제일 최고잖아요. 편중이 많이 돼. 어쩔 수 없어. 어! 잡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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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에이. 저 안 잡혀야 되는데. 그냥 잡혀버렸구만. 아, 큰일 났다. 얘네 센데. 우와, 연속으로 좋아. 운이 좋았어요. 우! 빨간색으로 빨간색 오우라를 띄면서 올 때. 우와! 아, 큰일 났다. 답 없다, 이거 진짜. 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아. 아, 네, 맞다. 시골 가신다고 그랬죠? 맞아, 맞아. 아, 어렵네. 제대로 해보겠어. 두 번째 도전. 뛰어내릴 때는 검을 쓰고, 착지를 했을 땐 대낫을 쓰든가. 아, 얘네가 저를 봐주고 있어요. 아, 힘들어요. 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어, 아, 이게 사지가 떨어져 나가면 뒤로 도망가 버려. 그때 잘못하면, 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아, 그치, 잤어.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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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그렇지. 님포 한번 써주고. 님포. 와, 또 나왔어. 아, 얘네 왜 이렇게 자꾸 나오냐. 오. 몽실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큰일 날 뻔했다. 한 방에 즉사할 뻔했다. 오! 저 맞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기 있군. 잠깐만. 아, 여기가 흥댕이가 안 보여. 오! 야씨. 저걸 노리다니. 내 빈틈을 이용해서. 나의 빈틈을 이용해서. 어, 한글이 안 쳐지세요? 한글이 안 치. 아, 야, 이거 어떡하지. 아, 풍뎅이, 아니, 아, 저한테 영상이 있어요. 영상이 있는데,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못 찾고 있어요. 그렇지! 와, 얘 봐라. 와, 계속 나와. 너무 하는데 이거? 와, 너무 많이 나온다. 하드라서 그렇구나. 큰일 날 뻔했다. 안 피했으면. 하드 모드라서 애들이 좀 많이 나오네요. 지금 장난 아니기 힘들어요. 오! 얘네들은 그나마 쉽지. 이거 돌리기만, 오! 잘하면. 신중하게, 이놈 혼자 남은 것 같은데. 오! 아니야, 또 있어! 와, 징그럽다, 여기 이보판.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예, 이게 마지막, 그, 데이 8. 데이 8이라고 스테이지 8이 마지막이에요. 이게 막판. 1, 2, 3, 4, 5, 6, 7 하고 아야네 거는 방송으로 올려놨어요. 업로드 해놓은 거라. 이것만 업로드가 안 된 거예요. 그, 무슨 사정이 있었는데. 여깄다. 풍뎅이가. 아닌데? 지나쳐도 돼요. 왜 지나쳐도 되냐면 다 이미 코스튬을 다 얻었기 때문에. 코스튬 복장을 다 얻었기 때문에 없어도 돼요. 나중에 마스터 닌자 할 때만 오면 되니까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왜냐면 먹었는데 46개가 안 되더라고요. 그동안 먹었던 게 누적이 돼서 그런지 여태까지 제가 못 먹었던 곳을 다 먹었더니만 45개에서 46개로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더 먹을 필요가 없구나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리우, 저게 뭔가? 저거는 사람들이 여신이라고 불리우는 여자입니다. 그녀는 용감을, 진정한 용감을 쓸 수가 없어. 제 피를 빨아갔어요. 저의 피와 용검을 합쳐서 저를 괴물을 만들었죠. 이 할아버지 싸움 잘해요. 어? 이거 안 넘어가네 영상? 아, 넘어가는구나. 저 할아버지 되게 싸움 잘해요. 2에 나왔었거든요.
1, 2, 3 다 나오는데 2에서 혼자서 10명을 베는 어떤 그 엄청난 내공을 보여주셨어요. 무라마사 할아버지. 자, 지금부터 보너스 시간. 신나는 보너스 시간. 야이바는 PC로도 있고요. 플스 22일날 정식 발매가 되는데 플스3로도 나오고 액박으로도 나오고 최초로 시리즈 최초로 컴퓨터로 나와요. 최초 야이바가 성공이 되면, 만약에 흥행이 성공을 하면 여태까지 나온 닌자가이드의 1,2,3도 다 PC로 낼 생각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처음인거예요 PC로 나오는. 그래서 PC로 사는게 더 저한테는 좋거든요. 방송하기도 좋고. 웬만하면 6시에는 플스 방송, 10시에는 PC 방송, 그래야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열이 안 받는다고 그래야 되나? 아니요, 야이바? 야이바 플스 나왔나? 잠깐만. 22일인데? 오, 뭐야. 잠깐만, 정식 발매가 18일? 18일인가? 아닌데, 22일로 알고 있거든요? 죽었다. 어허, 이거 조금만 실수하면 안 돼. 그냥 무조건. 보너스. 잠깐만, 손가락 좀 치웠다가. 자, 됐다. 쇼! 보너스 타임. 우리 류 하야부사는 달리는 차에서도 정확한 화살을 양궁 선수들도 불가능한 거를 해내고 있지. 게임 캐릭터들은 정확하게 잘 쏴요. I'm fine. 뭐가 fine이야? 와, 많이도 나온다. 와, 이거 헬기 빨리 붙여야 돼. 우후. 오른쪽, 여기, 이쪽에 나타날 것 같아. 봤나? 거의 끝났나? Get them! 그들을 잡아라! 와, 트럭을 잡아. 트럭을 잡는 류 선생, 류 사부. 보통 사부라고 그러죠, 마스터를. 사부. 중국어로는 시부. 나를 믿어요. 다이브 날려요. 자, 어떻게 저 높이에서 뛰어내리는데 안 죽냐, 인간이. 자, 보스전입니다, 이제. 이게 스토리가 좀 조금 복잡스러운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여자의 조카가 있어요. 조카. 이 여자의 조카가 있는데, 이 여자의 아이의 여자 조카가 아까 그 큰 괴물이 된 거거든요. 왜 그랬냐면 그 여자 조카의 삼촌이란 놈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연구를 해서 이 세상을 정화시키려고 한 거예요. 지금 저는 어디로 가냐면 흔들었는데 죽었어. 우리 류 하야부사는 허리 힘도 강해.
자, 이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Do you ever give up, murderer? Still you thirst for blood, even in the state you're in. Cliff. See, I kept my promise to you, didn't I? Cliff. I'm taking good care of Connor. 자기 조카를 저렇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죠. Cliff, surely you don't mean. Why? 넘어갈게요. 이제 저놈이 괴물로 변합니다. 자, 싸우자. 덤벼. 으어, 그렇지, 이렇게. 오! 그렇지. 무적이야, 요거는. 오! 큰일 날 뻔했다. 잠깐만, PS. 덤벼. 와! 오호! 뭐 하냐 지금? 이거! 영광은 그냥 피해 주지 뭐. 슉슉슉! 원에서부터 내가 이걸 단련해 왔습니다. 왜 안 내려오지? 아, 이거 화살 써야 되지? 이렇게. 이 활도 내가 만들어줬지. 그런 뜻이죠. 이제 쫄따구들이 나와. 얍삽한 놈의 자식. 클린님 다시 오셨군요. 반가워요. 깰 수 있어. 어, 뭐야? 내 칼을 버티다니. 클리님 오셨어요? 지금 나타난 사람이 이 괴물의 친형입니다. 친형이 나타났어요. 바로 얘가 흰 가면이었죠. 반전.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나타났어. 저 거대 괴물 속에 있는 아이의 친아버지. 막장이야. 자기 동생을 찔러. 동생이 형을 죽이려고 그러고 형은 동생을 찌르고. 왜 이런 짓을 벌였어? 이 세상엔 모든 사람들은 형만 이뻐해. 난 항상 뒷전이었지. 관심 받고 싶었어요. 그 조카를 이용해서 괴물로 만들었어. 뭐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질투에 의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넘어가자. 지금부터 2인팟입니다. 두 명. 2인팟. 가자. 어, 방금 뭐 있었는데? 어? 세이브 안 했다. 그냥 가자. 어? 여기 있다, 세이브. 세이브는 해야죠. 원래는 세이브 포인트가 그 용 석상이었거든요. 바뀌었어요. 3에서부터는 조금 많이 바뀌었어. 오! 정신이 없구만. 얘들이 제일 날쌔요. 이거 봐. 쫄따구 주제에 막 비언도 쓰고 회피도 하고 구르기도 잘하고. 어우, 얘네들 장난 아니에요. 으쌰! 적중! 어, 안 맞았어.
아! 오호! 됐어. 이따 좀 어려운 놈들이 나올 텐데 이 기술이 쩔죠. 이거 돌리는 거. 이것만 있으면 모든 왕을 다 아작을 낼 수 있어요. 오히려 아까 그 뱀 있죠, 뱀. 뱀하고 덩치 걔네가 어렵지 오히려 왕이 쉬워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차라리 얘네들이 더 까다로워요. 잘못하면은 계속 연타를 맞을 수 있거든요. 오! 패드를 연습을 마. 으! 이제 이걸 안 쓰면은 얘네를 깨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날뛰는데 어떻게 얍삽이를 써야지. 오! 오! 센 놈은 제가 다 상대하고 있고. 아! 와, 얘네 너무 너무 날뛰는데. 후초비님 반가워요. 헬로. 이놈의 심장을. 별것도 아닌 것 같지 말이야. 눈 안에 엔딩 보겠지? 와따 맷집 받아. 이거 왜 이렇게 세냐 맷집이. 끝. 또 있어. 징그러운 녀석. 오호. 오호. 앞으로 계속 튕겨. 우와! 와, 귀엽겠다. 힘들다. 이 마스터 닌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만약에 마스터 닌자였다면? 성우가 목소리를 잘해. 으아!